네, 지난해 스마트폰 사업을 접은 LG전자, 저희가 또그 소식을 전해드린 바도 있는데, 이번에는 태양광 패널 사업을 접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김종 기자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LG전자가 사업이 자꾸 접고 있습니다. 뭐 그러네요. 접고 접고 뭐 축구에서 저희가 가끔 선수를 제칠 때 네. 접는다 아, 표현을 많이 그렇게 하는데 표현해. 뭐 축구를 치면 뭐 접고 접고 계속 접는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어서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뭐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고 또 관심 있게 보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LG전자가 지난 20일 오후에 이사회를 열었고요. 오는 6월 30일자로 태양광 패널 사업을 종료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뭐 갑자기 한순간에 정리를 한건 아니고요. 최근 해당 사업 실적이나 또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사업 지속 여부를 두고 검토를 해오다가 이번에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 사업도 바로 종료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는 2분기까지 뭐 사후 관리, 그러니까 AS 등에 필요한 태양광 패널을 계속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사업 관련 직원은 국내에만 한 600여 명이 있고요. 해외까지 포함하면 한 900여 명에 달하는데 이들 인력에 대해서는 LG전자는 물론 다른 LG 계열사의 인력 수요까지 고려를 해서 좀 재배치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LG전자는 태양광 패널 사업을 2010년에 뛰어들었으니까 12년 만에 철수하게 됐는데요. 지난해 26년 만에 휴대폰 사업을 종료하면서 LG전자가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태양광 패널 사업 철수를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태양광 패널 사업을 보니까 매출 1조 원 넘는 대형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접는다는 할 때는 그 배경이 있을 텐데요. 보니까 뭐 영업 손실도 그렇고 시장 점유도 좀 하락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좀 과거부터 돌아가서 보면 태양광 패널 자체는 이제 2010년대쯤에 친환경 산업에 관심이 굉장히 치솟다 보니까 주목을 받았던 산업이고요. 또 LG전자도 한때 시장 2위, 글로벌 2위까지 오르면서 굉장히 재미를 또 봤던 산업입니다. 하지만 사실 태양광 패널 사업이 뭐 반도체 이런 산업과 비교했을 때는 뭐 최첨단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산업은 또 아니거든요. 때문에 중국 저가 업체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입을 했고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발을 이제 넓히다 보니까 LG전자의 설 자리도 좀 사라지게 됐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중국 업체들의 선전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LG전자의 시장 점유율도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지만 2019년에 LG전자의 태양광 패널 세계 시장 점유율 1.6%,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내려온 수치인데요. 이게 2020년에는 1%까지 이제 추락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치였고요. 또 관련 사업 매출도 2019년에는 1조 1천억 원대까지 달했는데 이게 2020년 들어서는 8천억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에도 매출은 좀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태양광 패널을 이제 만들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LG전자가 지난해 이미 좀 태양광 패널 생산량을 예년 대비 절반으로 크게 줄였고요. 이번에 결국 철수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태양광 패널 사업이 경쟁력 측면에서 초격차 기술을 만들어서 중국을 따돌릴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니고요. 또 여기에 친환경이라는 이유로 설치하는 태양광 패널인데 최근 설치 과정에서 산림을 파괴한다든지 아니면 산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지적이 환경단체 등에서 꾸준히 좀 제기가 되어 왔고요. 또 생산 과정을 한번 보면 이 패널 한 장을 생산하는데 나무 100그루에 달하는 탄소를 배출한다는 비판 뭐 여기도 한번 직면을 했었고 또 설치 후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전자파도 있고요. 빗반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주변 생태계를 파괴한다. 이런 지적들이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LG전자가 현재 경영 상황 그리고 또 미래 사업 전망까지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사업 철수라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스마트폰부터 태양광 패널 사업까지 이렇게 과감한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구 회장의 실용주의 경영 철학, 요게 반영됐다라고 또 분석하던데요. 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뭐 LG전자뿐만 아니라 LG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좀 이런 체질 개선 경영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2018년에 이제 취임을 했는데 실용주의 경영, 철학 뭐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핵심 사업에 주력하는 그런 전략을 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구 회장 취임 때부터 좀 돌아가서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2018년 6월이었거든요. 그때 취임을 했고 이후 2019년 4월
LG 디스플레이가 조명용 LED 사업에서 철수를 했는데 이 사업도 좀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걸 또 과감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네. 이후 2019년 7월에 LG전자가 수처리 사업 이것도 매각을 했고요. 같은 해 12월에는 LG U+가 전자결제 사업에서 철수를 합니다. 또 2020년 들어서는 6월에 LG화학이 편광판 사업에서 철수를 했고 지난해엔 LG전자가 모두 아시다시피 이제 휴대폰 사업 철수를 결정해서 큰 이슈가 됐었죠. 이달에 들어서 이제 LG전자가 태양광 패널 사업에서 손을 뗐는데 이처럼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질질 끌지 않고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요. 또 잘 되는 사업이나 뭐 이런 사업에 투자나 역량을 집중하자 이것이 구 회장의 좀 경영 전략으로 보입니다. 사실 과거의 영광 또 과거의 성공 때문에 이미 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정리를 하지 못하고 질질 끌고 가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순식간에 기우는 그런 전례들도 많이 봤었는데요. LG전자 역시도 이미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실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는데요. 네. 이미 조직의 덩치가 너무 커지기도 했고 또 미련이 남으니까 빨리 정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자가 이게 누적 적자만 한 5조 가까이 쌓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구 회장이 취임을 했고 갤럭시 같은 이 휴대폰 사업을 과감하게 좀 잘라내는 모습을 보면서 시장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태양광 패널 사업 역시도 같은 흐름에서 볼 때 더 사업이 악화하기 전에 좋은 타이밍에 선제적으로 좀 털어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LG전자가 이렇게 철수하는 사업도 있지만 더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는 또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어떤 영역인지 좀 들어볼까요? 네, LG전자가 그간 실적이 좋지 않은 뭐 사업을 털어내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분명히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면밀히 선별을 해서 좀 투자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LG가 전장 사업을 미래 핵심 먹거리 중 하나로 꼽았는데요. 2018년 8월에 LG전자가 오스트리아 차량용 헤드램프 기업이죠. JKW 여기를 인수를 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LG전자가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업체죠. 마그나와 손을 잡고 전기차 파워트레인 분야 합작 법인을 세웠습니다. LG 마그나 e파워트레인 이 회사를 세운 건데요. LG전자가 그러니까 전기차 파워트레인, 조명,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실내 OLED 디스플레이를 글로벌 고객사에게 공급을 하고 있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를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완성차를 안 만들다 뿐이지 LG그룹이 지금 전기차 관련된 대부분의 부품을 만들어서 글로벌 굉장한 기업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LG가 스마트폰과 태양광 패널, 편광판 사업 등에서 철수를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전장 분야, 또 로봇, AI, 뭐 블록체인, 의료기기, 또 배터리도 있고요. 뭐 이런 신사업에 지속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인재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만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이런 노력들이 조만간 머지않아서 큰 결실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태양광 패널 사업 종료에 따른 실적 개선 또는 또 주가 전망으로 좀 마무리해 주실까요? 네, 앞서 LG전자가 지난해 이제 스마트폰 사업을 정리했을 때처럼 태양광 패널 사업 정리 이 소식이 알려지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간 실적이 좋지 않았고 또 갈수록 좀 태양광 사업이 악화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일찍 좀 정리한 것을 두고 우선은 긍정적인 전망과 뭐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태양광 패널 사업 자체가 사실 뭐 따지고 보면 기존에 정리했던 스마트폰, 휴대폰 사업과 비교했을 때는 뭐 규모 자체가 워낙 차이가 나고요. 또 적자가 스마트폰처럼 뭐 엄청나게 쌓여있던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실적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는 미미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일단 KB증권이 오늘 즉각 보고서를 냈습니다. LG전자에 대해서 태양광 패널 사업 종료 결정으로 효율화가 기대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보면 태양광 패널 사업 매출이 8,817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LG전자 전체 매출의 1.5% 정도에 불과한데요. 일부 영업 적자가 좀 있었기 때문에 철수 시점인 오는 3분기부터는 LG전자 BS본부의 수익성 개선 효과가 일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다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개선 효과는 아니니까 목표 주가에 대해서 KB증권은 그대로 17만 원을 유지하는 모습이었고요. LG전자의 올 1분기 실적 전망도 한번 같이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매출은 19조 6천억 원 이렇게 전망이 됐고요.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원
뭐 1조 3천억 원 사이를 올릴 것으로 봤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한 10% 정도 오르겠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한 30% 정도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전장 부품을 제외한 전 사업부의 매출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업 상황이 좋기 때문에 매출이 전년 대비는 좀 증가하겠지만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좀 변수가 있습니다. 최근 원재료비 인상이 있고요. 또 물류 차질, 이게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네. 비용 증가 등의 역량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영업이익이 다소 주춤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다만 LG전자 전장부품 사업의 수익성이 좀 점진적으로 갈수록 좀 개선될 전망이고요. 또 여기에 태양광 패널 사업 종류에 따라서 효과도 곧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LG전자를 다시 한번 좀 주목해봐라. 이런 조언들이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니쉬는 김종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